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또 놀라운 굉장히 그 아주 섬세한 그런 세공을 보여주는 일명 펜슬 아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Fantastic Pencil Art. 아주 환상적인 연필 예술이 되겠네요. Chen Chu-li is a self-taught Taiwanese artist who carves pencils into miniature sculptures.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대만의 그런 예술가이신데요. Chen Chu-li 씨는요, self-taught이라고 했을 때는 스스로 독학을 하셨다는 거죠. 어디에서 배웠고 사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독학을 한 대만의 아티스트인데요. 주로 연필을 갖다가 아주 작은 굉장히 미니어처 그런 조각품으로 탄생시키는 그런 곳에 재주가 있다고 하네요. One day a friend suggested he carve in pencil lead. 자, 하루는요, 이 친구는 또이 재주를 어떻게 알았는지, 한 친구가 제안하기를 이 체인슐리에게 한번 연필의 그심 있죠, 연필 심. 레드가 되겠죠. 이 연필 이 심에다가 조각을 해보면 어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네요. Since then, he has created many delicate works from pencils. 자, 친구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래로 연필로 아주 많은 섬세한 작품들을 창조해 내셨다고 하네요. 바로 연필 심이죠. 특히 심. 얼마나 가느다랍니까? 근데 거기에다 또 조각을 했으니. His sculptures are diverse and include replicas of bridges, movie characters, and even the Great Wall of China. 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볼까요? 그분의 조각품들은요, 매우 다양한데요. 자, 어떤 것들을 또 포함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다리를 모형을 만든다, 그 복제해서 다리 모양을 만든다든지, 혹은 영화 캐릭터, 그죠?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만리장성까지도 그런 모형들을 이 연필심, 연필을 이용해서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One of his featured pieces is the letters of the alphabet that measure from 0.2 to 0.9 cm. 자, 그의 아주 특징을 잘 살려주는 작품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심지어 알파벳 그런 글자인데요. 그 길이를 재봤더니 0.2cm에서 0.9cm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이것도 얼마나 확대한 그림인데요. 대단하죠?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Chen Chu-li 씨는요, 연필을 아주 작은 조각품으로 깎아서 만드는 타이완의 예술가입니다. 자, 이분은 타이완의 예술가입니다라고 하고 그 예술가에 붙여진 설명을 이걸 넣어주면 되겠네요. So he is a Taiwanese artist. 자, 입니다. 자, 어떤 분이신가요를 길게 설명하려고 후부터 시작을 했죠. Who carves? 자, 깎아서 만드는 조각해서 넣는 pencils into miniature sculptures. 아주 작은 조각품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Number B. 그의 조각품들은 다양하고 정교합니다. So his sculptures are 여러 개니까요. diverse and delicate. 아주 섬세하고 정교합니다라는 두 형용사만 이렇게 연결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자, 네 개의 단어가 있고요. 우리 그림 아주 멋있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분이 이거 하고 있는 거 뭔가요? 이 클레이에서 한 여성의 형상, figure of a woman, 여성의 모습을 갖다가 뭐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다듬고 또 이렇게 볼록하게 하고 혹은 패이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조각하다 다듬다 이걸 carve가 되겠죠. He carves a figure of woman from clay. Number B. The Han River measures about 1 km wide. 자, 그렇죠? 요거가 숫자로 좀 저희가 되지 않는데요. 바로 답을 썼네요. 자, 어떤 길이를 측정해서 그 수치를 얘기할 때 바로 measure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The Han River. 한강은 폭이 1km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